저희 시장님에게 축하 인사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영진 여주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그 남한강 노타리 클럽 회장님께서 지금 한복기 회장님이시고 그 여기 이제 말씀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당한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한 열망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남한강 노타리 클럽이 별로 해준 건 없다. 최윤기 전 회장님도 오셨지만 다리 놔줬을 뿐이다. 그랬더니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저 시장이잖아요. 저 식당이 시장님도 오셨는데 얘기만 해. 너 뭐 했니? 사실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아까 이하정 대표님이 얘기하시기를 1호점 만들었는데 히크포 드시니 너 뭐 했니? 읍면동에 다 만들어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과제로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이 모성이죠. 모성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고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가 모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기르는 일이 가능하냐, 기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냐 이런 얘기가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여주사회를 던지고 또 여주시장인 저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근탈이라고 하는 엄마들의 모임이 내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식을 기르겠다고 하는 그 넓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청소년 자유공간 스르르 그 단어처럼 그냥 아이들이 지나다가 스르르 들어오고 스르르 이야기하고 스르르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공동체는 유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오늘 저한테 이야기하시고요. 오늘 뭐 공직자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다 오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과제로 앉자고 오늘 이 자리에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 그 성년이 되면 어느 부족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나이는 그 옥수수밭에 아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옥수수를 따기에는 딱 하나만 이 아이가 어떨까요? 옥수수 제일 이하정 대표님께 제일 튼실하고 좋은 거 딸까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넓은 여기 옥수수밭이에요. 지나가면서 옥수수를 딱 하나 따는 거예요. 잘 땄을까요? 잘 못 땄을까요? 아쉬움이 있을까요? 아쉬움이 없을까요? 아쉬움이 네? 있어요. 그래? 그래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가는데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게 있겠지. 더 좋은 게 있겠지. 가다 거의 끝에쯤 가면 결국에는 그 근처 어떤 걸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험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언제든지 옥수수를 딸 기회는 더 많다. 더 경험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간에 주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부족한 저에게 와서 인사만 시키면서 이야기하신 것은 여주시가 갖고 있을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자각하라. 읍면동단계뿐 아니라 청소년이 원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라라는 얘기고 오늘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하셨으니 학교 내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까지 포함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잘 자라서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와 함께 멋지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계속 지속되고 반드시 열매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너근탈 이하정 대표님과 관계자분들 오늘 도움 주시겠다고 오신 여러분도 모두 청소년 자유공간 스르르가 지금처럼 스르르 멋지게 지속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